안녕하세요, 시원성가대 여러분.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다름이 아니라 발성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이제 앞으로 다시 우리가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합니다. 일단 노래를 이제 바로 부르고 소리를 내기보다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, 사실 되게 간단하거든요. 왜 간단하냐면 성대는 근육이거든요, 근육. 성대는 근육이에요. 야, 근육이에요, 성대가. 그래서 이게 근육인데 어떻게 해야지 노래를 잘할 것이냐, 소리를 이쁜 소리를 내고 어떻게 할 것이냐. 다 비슷해요. 얘가 근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짐을 가셔서 운동을 하시거나, 아니면 운동을 하시거나 뭐 골프를 치시거나 아니면은 이것저것 해보셨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? 머슬 메모리거든요. 머슬 메모리가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. 그게 내 몸에, 내 근육이 운동을 할때 어떤 특정한 운동을 할때 쓰는 근육이 내 몸에 적응이 돼 있지 않다. 내 몸에 그냥 아무런 적응이 돼 있지 않고, 그렇게 사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고, 또 어디를 사용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운동을 시작한다면 처음에는 당연히 뭐 아무것도 못하겠죠. 그리고 처음에는 엄청 힘들겠죠. 왜냐면 일단 어디를 써야 되는지, 어디가 쓰여지는지를 찾아야 되고, 그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계속 써줘야 그 근육이 메모리가 돼서 나한테, 자기한테, 내 몸에 딱 맞게 세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성대도 근육이라 똑같습니다. 이거가 얘를 이제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, 그리고 그 훈련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, 그리고 그 훈련을 얼마나 나한테 적응을 빨리 시키느냐가 노래를 잘할수 있게 되는 길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뭐 5분 강의나 뭐 10분, 30분, 아니면 뭐 오늘 1시간, 1시간 강의를 듣고 노래를 바로 잘할 수 있다, 그럴 수 없어요. 그거는 불가능하고,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감사한 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노래를 하시니까,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주중에 연습을 하시니까, 연습하실 때또 내가 성대를 쓴다는 자각을 하면서 말을 하시거나 아니면 노래를 흥얼거리실 때 그런 모든 시간이 연습 시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, how to, 어떻게 얘를 쓰고 어떻게 얘가 쓰여지면 어떤 좋은 소리가 나는지, 뭐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부터 쭉이라고 하면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고 뭐 텀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그런 것들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. 일단 소리를 내실 때 제가 성가대 연습 시작 전에 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, 제일 중요한 건요, 처음에 소리를 내실 때는 생소리 있잖아요? 쉽게 얘기해서 생소리, 그냥 아무것도 버릇이 들어있지 않은 소리. 저 같은 경우 말씀드리자면, 이거는 제가 트레이닝을 많이 했으니까, 이제 뭐 20년 넘게 했으니까, 낼수 있는 그냥 버릇들여진 이제 성악적인 소리고, 그냥 생소리 있잖아요. 좀 못생겼어요, 생소리가. 그죠? 좀 어글리하지만, 없는 소리. 이런 소리를 잘 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생소리를 진짜 잘 낸다, 생소리를 정말 잘 내고, 생소리에다가 공간을 얹고, 생소리에다가 호흡을 얹고, 그렇게 플러스 플러스 해 나갈 때 소리가 점점 좋아지는 거거든요. 이게 뭐 지금은 잘 모르셔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, 그냥 이런 소리에다가 공간만 살짝 얹어볼까요?
출생 소리에서 이렇게 납작한 소리에서 공간을 만들어주면 생소리가 기본이 돼야 돼요. 그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생소리. 뭐 생소리 내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뭐 다 말소리 생각하시면 돼요.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말소리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 하시는 말씀. 우리가 뭐 성악가들 오버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. 남자분들도 진짜 뭐 저처럼 바리톤이나 저음 하시는 분들도 안녕하세요. 어이 반갑습니다. 잘 지내셨나요?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.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하는 말소리가 제 생소리에 가까운 소리예요. 그래서 그 말소리를 잘 활용하셔야 하는데 제가 엘토 분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소프라노 분들한테도 그 말소리를 좀 이용을 하셔가지고 위의 소리랑 밑의 소리랑 같이 합쳐야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을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생소리 내는 거에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생소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raw voice, 아무것도 없는 소리, 정말 생소리, 날것, 자, 날것 한번 내보겠습니다, 날것. 한번 따라해보세요. 이거를 여러분들 처음에 R로 먼저 할 거고, 그 다음에 모음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만, 시작. 자, 생소리를 내실 때 분명히 이렇게 하면은 몇몇 분은 생소리를 노력을 하면서 내실 거예요. 분명히. 어떻게? 이거는 생소리가 아니고 쥐어 짜는 소리죠. 이게 그 치약을 아주 그냥 쥐어 짜가지고 여기서 목을 짜가지고 그냥 이거는 생소리라고 볼 수 없고 우리가 맨날 부르는 아버지 or 아빠 그 아입니다. pure 아. 뭔가 가미되지 않은 아도 아니고 아도 아니고 아 이거는 누가 옆에서 때렸을 때 아 이거 아 그거죠. 아플 때 아 말고 아빠 아 시작 아 중간부터 이제 생소리를 내시기 힘드셨을 거예요. 중간에 소리가 바뀌어지는 포인트가 일찍 와요, 여자들은. 좀 일찍 오는 편인데, 그게 뭐, 사람마다 다르겠지만, 엘토 분들은 조금 더 밑에서 올 수 있고, 막, 벌써, 여기 도인데, 도. B만 넘어가도,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 계시고, 좀 이제 소리를, 목소리가 더 카랑카랑 하시거나 성대가 좀 질기시거나 아니면 고음을 그렇게 내 버릇 하셨던 분들은 좀 더 위에서 바뀌실 수 있어요.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. 이게 그 꼭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바뀌는 게 당연한 거고요. 일단 바뀌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러나 바뀌는 거를 모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. 누구나.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듣는 사람도 모르게.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연습하시면 돼요. 많이. 정말 많이. 그래서 진짜 생소리랑 소리랑 이 소리랑 중간에서 만날 수 있어요.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.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성대를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. 그래서 이거에 관한 특징이 뭘까요? 왜 바뀌었을까요? 왜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뀔까요? 도대체 왜? 그래서 how to 어떻게 하면 소리가 자연스럽게 이쁜 소리가 잘 날까요? 모든 음역대에서
그거는 얼마나 머슬 메모리를 잘 시켰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아는 그냥 일반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성대를 잘 썼어요. 무리하지 않게 내 있는 목소리 그대로 아 근데 아는 걔가 안 나요. 그리고 자연스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. 근데 사람들은 뭐 이렇게 밑으로 낸 게 체스트 보이스다, 위로 넘어가면 헤드 보이스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아시면 안 돼요. 헤드 보이스나 체스트 보이스의 그 경계가 분명하게 있는 거는 발성이 잘못된 거예요. 그래서 그 다 알맞게 섞여 있어야 돼요. 물론 저음은 체스트 보이스가 더 많고 헤드보다, 고음은 헤드 보이스가 더 많고 체스트보다. 그거예요. 그냥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막 떼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.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, 저음 그 성대를 잘 써도 뭐가,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 소리를, 이쁜 소리를 내고 소리가 좋아지려면 성대 울림 퀄리티, 보이스 퀄리티가 진짜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스페이스가, 스페이스 두 번째, 스페이스. 어디 스페이스? 입 안에 내가 얼만큼 공간을 잘 만들어 놨느냐. 세 번째가 호흡. 호흡은 이제 엄청 중요하고 좀 어려운 거니까 조금만 나중에 하기로 하고, 앞에 두 개를 잘 하시면 호흡이 어느 정도 잘 따라갈 수 있으니까.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,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,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, 이렇게 노래하시다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, 음이 높아지면 이렇게 하시다가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, 앞에는 낮으니까 생소리를 부르시고 뒤에는 높으니까 그 공간만 많은 소리를 부르시다가 음이 높아지다가 내려오실 때 여러분들이 보통 여자분들이 그렇게 하시거든요.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, 이렇게 부르셨으면 밑으로 이미 아까 처음에 불렀던 음역대임에도 불구하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,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하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. 그러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체스트로 낼 수 있을 때는 무조건 체스트로 내셔야 성대 퀄리티가, 얘가 아 이렇게 쓸 거구나, 이제부터 이 몸이 내 성대가 이렇게 쓰여질 거구나를 얘가 그때 알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,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, 이 밑에는 체스트래. 그 생소리가 가능하다 하시면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, 이렇게 내셔야 돼요. 꼭 여호와께로다, 꼭 이렇게 내셔야 돼요. 꼭 그래야 성대가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쓸 거냐 해서 얘가 스트러글링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하니까 둘 중에서 이제 그게 이제 점점점 갭이 좁아지면서 하나로 될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, 특히 여자분들, 고음 올라갔다 내려오실 때 이런 소리 내시면 나중에 트레이닝이 안 돼요. 목소리가 절대 트레이닝 되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생소리 내실 수 있는 음역대는 밑으로 내려오실 때 좀 파워풀하게 소리를 아 이렇게 내시는 걸 겁먹지 마시고 그렇게 쭉 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. 이제 소리를 조금씩 내보겠습니다. 오늘은 많이 내진 않을 거고,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어디서나 뭐 연습하실 수 있을 만큼만. D코드입니다, D코드. 아부터 할 건데, 왜 아부터 하냐면요,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. 아부터 하는 이유는 숨 쉴 때 공간을 잘 만들기 위해서. 첫 번째, 숨 쉴 때 공간을 잘 만들기 위해서 아부터 시작합니다. 왜? 아, 안 할 거예요, 절대로. 앞으로 이제 제가 드릴 때는 어떤 발음으로 내가 발음을 시작하고 어떤 발음으로 노래를 시작하건 간에 숨은 무조건 입으로 아이 모양으로 숨을 쉴 겁니다. 자, 입을 여시고 얼
얼마나 하셔야 된다고요? 입을 여는 게 아니고 공간을, 입 뒤에 공간을, 영국에 있는 쪽의 공간을, 목구멍을 여는 겁니다. 하품하는 것처럼.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. 숨을 이렇게 쉬고 아 100% 장담합니다. 아 절대 이거는 안 돼요.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. 숨을 쉰 공간 그대로, 입모양 그대로 아 그대로 노래할 때 나온다. 고음은 숨을 내뱉을 때 조금 더 많이 내뱉으셔야 공간이 더 열릴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시고, 아까 잠깐 했었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있죠? 얘를 아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아,
이렇게 여러분들 공간, 센소리, 공간 확인하시면서 노래하시면 일단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뭐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 연습한 걸 확인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뭐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이나 아니면 뭐 카카오톡이나 뭐 음성 메시지를 남기시든지 아니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든지 이메일로 막 장황하게 뭐 질문을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뭐 혹시 뭐 스카이프나 아니면 이걸로 뭐 조금이라도 한번 확인을 받고 싶다 아유 좋습니다 뭐 줌을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락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뭐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말씀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댁에서 찬양을 하실 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찬양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지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아로 했듯이 공간 처음에 숨 쉬는 거 공간 확인하시고 내뱉을 때 공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저음 나올 때 이쁜 소리 내려고 하지 마시고 생소리를 오히려 더 말소리를 더 잘 내시려고 노력하시고 뭐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중점으로 연습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빨리 다시 뵙고 싶네요. 빨리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